네, 강혜경 증인 잠깐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섞인 말을 제가 들은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답하실 때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통화하고 있는 사이냐라는 질문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답했고 그 이후에는 과거에 그 통화하는 것을 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통화하는 그 상황을 봤냐라고 했을 때 봤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그 대통령실에는 여론조사 예산이 배정되나요? 편성되나요? 예산 관계를 예, 연간 한 뭐 17, 8억에서 20억 네. 사이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네네. 나중에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 이 계약은 낙찰받은 수탁기관한테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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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 안 내려왔다 했잖아. 원인 거 다 윤석이랑 원천에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아는가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야 돼. 네. 그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녹취를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명태균 씨라고 이제는 좀 유명해졌습니다만 직함을 안 갖고 있던 분이 오선 의원한테 오선 현역 의원한테 저렇게 막 쥐잡듯이 그런 상황을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사이사이에 있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간에 어떤 사업을 두고 생각이 달라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안전한 거, 본인이 안전한 뭐 이런 지금 명태균 씨가 안전한 거는 당신이나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하고 그러니까 추측컨대 언론사를 끼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을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임기 초기에 지지율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적은 이게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시절 좋게 이런 언론사 장사나 해라 그게 가능하냐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이요. 급기야는 이때는 이제 정권 초기라 요즘에는 용산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청와대라고 가끔씩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지역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이 얘기가 명태균 발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태균은 이걸 하자는 거예요. 강혜경 증인 좀 나와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 2년 전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당선되기 전 후와 이제 그 당선이 되거나 이제 당선됐을 때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수주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권 중에서 밀양공정무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그 시사를 하나 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고 그 뒤로는 뭐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일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일을 이제 결국 받지는 못했죠. 그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이제 정치사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참고할 수 있는 조사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사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대통령실이 행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정치 사회와 분야에 관한 정기 조사가 있습니까? 정기 조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정기 조사 없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물론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인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당시 이제 막 출범한 정권하고 이런 사업,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시는 대로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직전까지 바로 하루 전날까지 비공표 면밀 조사를 해서 거의 뭐 매일 그 대통령 후보 또는 그 캠프에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이 이미 공개됐고 우리 신용환 교수를 통해서 그 보고서 중에 일부가 당시 캠프로 전달됐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의혹 제기 차원으로 하고요.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초래서 16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도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게 김건희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선생님 네? 선물은 김영석, 박안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아마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네, 다음 PPT까지만 잠깐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질의는 추가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그 조은희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광역단체장 둘을 앉히시고 김박안수 등등 발언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